오늘의 주인공, 요리할 때 가장 빛이 나는 남자, 맹기용 셰프. 지금부터 맹기용 셰프가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싱글 요리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혼남 셰프의 싱글 10분 요리가 시작됩니다. 먹는 모습마저도 훈훈한 맹기용 셰프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로 폭풍 먹방을 선보일지 무척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맹셰프를 따라 본격적인 싱글 요리 시작해보자고요. 오늘 재료는 뭔가요, 맹셰프? 네, 오늘은 이 라면을 가지고 라볶이를 한번 특별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출출한 싱글들의 영원한 친구, 라면. 그런데 못 끓여 먹기만 했던 이 라면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냄새가... 밥 먹을 시간인가 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손질할 재료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요 뿌리 부분을 잘 씻어주셔야 돼요. 이쪽에 흙이 굉장히 많거든요. 칫솔 같은 거 이용해서 씻으시면 좀 편하고요. 흰 부분은 약간 떡볶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가운데를 갈라서 이 하얀색 부분을 먼저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끓이고 그다음에 파란 부분을 나중에 넣어서 약간 칼칼함을 확 올려주면서 시원한 맛을 낼 겁니다. 아셨죠? 대파의 이파리는 마지막에 넣어 칼칼한 맛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국물 맛을 내줄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양파를 많이 넣어줄 거예요. 시원한 국물 맛을 내줄 양파와 감칠맛을 더해줄 마늘을 잘게 다져주면 재료 손질 완료! 다음은 뭘 하면 되나요, 맹셰프? 필살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맹셰프의 첫 번째 필살기 나갑니다. 필살기의 정체는 바로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이 왜 필살기인가요? 떡을 사용하지 않고 이 버섯을 이용한 버섯 라볶이를 만들 건데요. 떡볶이 떡을 제가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보통 큰 포장에 팔고 냉동실에 얼리면 식감이 또 떨어지고 버섯을 볶아주게 되면 식감도 탱글탱글해서 떡만큼 좋고요. 이래서 좀 버섯으로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새송이는 약간 식감이 살게 도톰하게 세로로 길게 잘라줄 거고요. 느타리는 그냥 쭉쭉 찢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느타리는. 느타리 버섯까지 넣어주면 식감이 더욱 살아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재료들을 볶아주기 시작할 건데요. 먼저 팬 달궈서 기름 뿌려주시고요. 양파 먼저. 소리가. 양파 매운맛이 완전히 다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양파를 제일 오래 볶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가 조금 익으면서 부드러워져야지 또 소스랑 잘 어우러지면서 드실 수가 있겠죠? 아셨죠? 양파를 가장 먼저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아야 소스와 잘 어우러져요. 이렇게 양파가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으면요, 지금 저의 필살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맹셰프의 두 번째 필살기, 과연 뭘까요? 네, 요 빨간 병하고 까만 병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고추기름이고요. 요거는 들기름이에요. 저희가 좀 이따가 버섯을 볶아줄 건데 버섯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흡수해가지고 그 향을 간직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향이 있는 기름들로 향을 확 입혀줄 거거든요. 버섯 안에도 맛이랑 향이랑 간이랑 다 배게. 아까 손질해 놓은 버섯을 뜨거운 팬에다가 넣어주고요. 들기름 한 스푼, 아, 들기름 향이 확 올라오죠? 그 다음에 고추기름, 살짝 매콤하겠는데요?
고추기름의 강력한 매운 냄새에 기침이 절로 나네요. 하지만 우리 민 셰프는 끄떡없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소주는 왜 넣으세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요, 시원한 맛을, 국물 맛을 내주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알코올을 다 날려줘야지, 안 그러면은 드시다가 취하겠죠?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물을 부어줄 거예요. 그 다음 올리고당과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그런데 맹셰프, 특별한 재료가 또 있다고요? 파뿌리인데요. 보통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파뿌리가 국물 맛을 내는데 이만한 재료가 없어요. 파뿌리만 가지고 육수를 내도 꽤 달달하고 시원하고 맛있는 육수가 나오거든요. 파뿌리 사용하실 때도 중요한 거는요, 몇 개 넣으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건져내셔야 되니까. 나중에 막 입에 들어가면은 별로 기분이 좋진 않겠죠? 파 하얀 부분을 다시 토하. 라면 익히는데 보통 봉지에 써있죠? 5분. 5분 동안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은 상태로 라면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라면을 넣어줄 건데요. 맹셰프, 라면 넣을 때도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세로로 쪼개실 수가 있습니다. 팬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얕아요. 이렇게 반으로 부셔 넣으면 물의 양이 적어도 익힐 수가 있어요. 라면은 가운데를 쪼개서 넣는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팁 하나 더. 강불로 빨리 끓여야 면발이 탱탱하게 익어요. 파란 부분을 넣겠습니다. 대파의 이파리를 마지막에 넣어 칼칼한 맛을 확 올려주세요. 아, 냄새가 밥 먹을 시간인가 보네요. 자, 이제 예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을 천천. 버섯을 넣어가지고 식감도 살리고 그 다음에 건강도 챙기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죠? 자, 버섯 라볶이 완성됐습니다. 날씨 좋다. 맹셰프, 맛이 어때요? 와, 맛있어요. 이 버섯이 쫄깃쫄깃하고 또 면은 부드럽고 그러면서 매운맛이 잘 어우러지고, 아까 버섯을 기름에다가 볶아줬는데 그 기름 향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약간 지루할 새가 없는 그런 맛입니다.